날씨의 변덕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낮 기온이 올라 한낮에는 봄날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잇따라 찾아온 황사에 맑은 하늘은 미세먼지 깊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난방 수요가 늘고 대기 정체가 심한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데 중국발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공기는 더 탁해졌습니다. 이번 황사는 대기가 정체되어 소산이 늦어지면서 올 가을철 황사 발생 일수가 평년보다 많았습니다. 공기도 매캐한 데다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내립니다. 지난주에는 북서쪽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본격 겨울 추위가 시작되나 싶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따뜻한 남서풍에 가을볕이 내리쬐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트를 좀 두툼한 걸 샀는데 그걸 입어볼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운으로 그냥 이렇게 후드티만 입고 나왔잖아요. 맨날 예보 확인해야 되고 너무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평년대로라면 첫눈이 오고도 남았을 시기지만 일요일 광주의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6도가량 높은 17도까지 오르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첫눈은 평년보다 2주 늦은 절기 대설인 12월 7일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로 접어들어서도 기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